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베이스 기타는 팬더 아메리칸 스페셜 재즈 베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US 12년식 모델로 나오는데요. 스페셜. 이게 지금 아메리칸 그 라인이 예전에 최초의 뭐죠? 그게 트래디셔널, 그 다음에 스페셜, 그 다음에 하이에이 원,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, 그 다음에 플러스, 디럭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, 이 친구는 지금은 단종이 된 모델인데 스페셜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금 아까 퍼포머? 아메리칸 퍼포머 정도의 그런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. 네, 3TS 피니쉬가 되어 있고요. 이 스페셜 하이웨이언과 이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차이점 보면은 이제 외관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 로고. 이 로고가 약간 다르죠. 흘림체로 되어 있죠. 여기 약간 좀 그 빈티지 리이슈 타입으로 흘림체로 되어 있고, 하이웨이원은 모델명이 안 써 있는데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메리칸 스페셜이라고 각인되어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이 재즈 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그냥 스탠다드인 줄 알고 있는데 모델이 약간 다른 모델입니다. 스페셜하고 하이웨이원 스탠다드 모델하고는 그렇게 분간하시면 되겠네요. 오늘 엘더바디 로즈우드 플랫이 되어 있고요. 3TS 피니쉬 재즈 싱글 두 방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미펜 입문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극강 재즈 톤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아메리칸 스페셜 재즈 베이스 모델이었습니다.